나 홀로 부양에 울컥해서 술 취해서 부친 살해. 그러니까 존속 살인이 사촌동인데? 비선적이다. 존속. 부모님 노릇 징역 17년 때렸다는 건데요. 음주 상태로 고령의 부친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한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했는데, 요 54세예요. 이 사람 징역 17년 받았습니다. 17년이요. 아버지, 저 살해한 아버지는 85세예요. 아이고. 아버지하고 한 30년 가까이 생활을 해왔는데, 형제가 있지만 혼자서 이분이 아마 부모님, 아버지를 모신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가져왔고, 올해 3월 달에 부친의 건강이 급격히 이제 악화돼서, 통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, 이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, 아, 병원 이것 가셨네요. 때문에 불만도 좀 쌓였다고 그래요. 그래서 지난 3월 5일 날, 밤 11시 10분께부터, 그 다음날 8시 20분, 아침 8시 20분까지 사이에 술 마시고, 취한 채 집에 들어왔는데, 그동안 누적됐던 불만이 터지면서, 이제 아버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, 목을 조른 걸로 파악이 아이고, 됐어요. 어떡하냐. 결국 경부 압박 질식사로 아버지가 85세 노인 뭐 누르면 금방 아유, 사망합니다. 그러면 안 되지.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재판에 회부된 것 같은데, 처음에는 아버지 폭행 사실 부인했고요. 아버지 살해하는 고의 없었다. 술 채갖고 내가 심신미약 상태. 근데 술 채서 심신미약, 이제 그거는 가중처벌 아유, 받는다니까요. 요즘 가중돼요.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인데, 이거 하나도 안 들어줬죠, 그죠? 그래서, 17년이면 뭐 맥시멈으로 현재 때린 것 같네, 현재가. 17년 그냥 풀로 때린 것 같습니다. 71세 나오겠네, 이번. 근데 교수님 이게 빨리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어떤 조치? 거동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는 이 복지 시스템이 좀 빨리 마련이 돼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이 맞벌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센터 이런 데다가 이제 부모님들 이제 맡겼다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태워다 하시더라고요. 주면 또 집에서 모시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법 잘 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래도 거기에도 해당 안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일견이 있거든요. 아까 염 교수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. 이 재산이 집으로 명의가 돼 있으면 그 집에 그 재산을 그 산정해가지고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 이러거든요.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봐야 돼요. 그렇죠. 수입이 그 있냐면 천만 없냐면요. 원짜리 이제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소유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, 실제로 근저당 설정된 게한뭐 채권 최고액은 한 7천 정도 돼 있다. 한 5천 쓰면 한 7천 자기 집이 되거든요. 아니네, 그러면. 그러면 거의 자기 집이 아닌 수준일 수 있어요. 그거하고 비롯해서 뭐 주변에 부채까지 다 포함하면 집 팔고도 모자르는 마이너스 재산을 보유한 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복지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실질적인 재산 조사 같은 거, 요런 게 좀, 좀 병영돼야지 되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교수님 그것도 보셨어요? 저기 임대주택인데 뭐 벤츠, 아우디, BMW 엄청 많이 돌아다닌다고 최근에 뉴스 그러니까 나왔어요. 그건 무슨 경우예요? 저도 그 경우는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. 그게 뭐죠? 그게 뭐 대포로 타는 경우도 있고요. 타인 명의로 타는 경우도 있대요. 그 재산 잡히는 게 싫어서. 근데 차가 중고가 아니거든요. 되게 새 차거든.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. 그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. 복지사각지대에 들어가실 분도 곧 들어가셔야 되는데, 외제차 몰 정도면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것도 차가 오래된 거면 뭐 중고는 싸니까. 그래, 아니, 알겠네요. 근데 세금이 분명히, 우리가 세금이 분명히 새 나가는 곳도 있어요. 네, 그거 막는 맞아요. 것도 세금 내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고요. 세금 그저 탈취하는 사람도 몰래 이거 빼먹는 사람들도 단속 철저히 해야 되고, 복지라는 건 그렇습니다. 그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, 복지 비용을 아닌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받아가서 새 나가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복지 혜택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. 사실 그거 뭐 우리 사회에서 많아요.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징세도 중요하지만 세금 징수하는 거, 누세 방지도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그럼요. 하거든요.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저
그런 걸 찾아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. 그러니까 소득 근거가 명확한 사람들은 다 뜯기니까 뭐 의료보 의료보험 교등 이번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. 의료보험 장난 아니지 이거. 아니, 장난 아니에요. 제 주변에 아우성이 아우성. 근데 내잖아요 다 올라 사람들 야우성 쳐도. 뭐 봉급쟁이들은 뭐 어항 속에 들어 있는 물고기 같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세금 뭐 꼼짝 못 하고 다 내죠. 그럼 아이고, 다 세금 내는 건 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납세금 예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. 그 내 세금이 정당한 어떤 그 방향으로 사용이 돼야지. 네. 그 내 세금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솔솔솔 빠져나가는 건 옳지 않죠. 그죠? 화나죠, 화나지. 예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